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오지 케냐 모얄레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인 선교사님, 강은정 선교사님, 그리고 남가주 샬롬교회 교구부 선교부 담당하고 계시는 피터 송 목사님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인 선교사님과 강은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케냐 모얄레 땅을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케냐 사역의 현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모얄레에서 섬기고 있는 이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함께 있는데요. 제 아내 강은정과 아들 이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가주 살롱교회 교구부와 선교부를 맡고 있는 피로성 송부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만약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신다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최연소 출연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귀염둥이 아들 이태영 군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저는 까마득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3주요? 네. 좀 시차 적응은 되셨나요? 시차 적응은 감사하게도 밤 비행기를 타고 아기랑 오면서 피로가 쌓이다 네. 보니 바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 아빠의 피로는 만병, 이제 우리가 잠을 자기에 아주 최고의 숙면제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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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먼저 만나뵌 우리 젊은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아, 정말 오랜만에 만나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 가정을 자녀가 태영이 사진을 봤는데 정말 붕어빵이다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붕어빵 가족이네요. 네. 네, 우리 태영이도 이렇게 보면 아빠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엄마 얼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조금 더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사진 속에 두 분 미소가 참 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역시 지금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선한 부부가 아니신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부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인 선교사님,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몇 살 때 아프리카로 이주하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1997년도에 네. 케냐로 선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 1997년도요? 네네네. 네. 그때 제가 8살이었어요. 8살.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때 케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8살 나이에 다른 나라로 가서 더군다나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좀 무섭진 않았나요? 어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가 간다고 하시니 그냥 네,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 나이 때는 참 친구도 참 좋을 나이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닐 나이인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현재 케냐 모얄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버님이 이원철 선교사님이시죠. 네. 이시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원철 선교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오늘 이인 선교사님이 나온 것도 네. 작년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네. 분들이 아쉬워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인 선교사님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네. 와서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오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 사역은 계속할 겁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이제 계속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인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많이 이렇게 용기와
기도로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인 선교사님 오늘 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또 아버님 가시고 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좀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와 모엘레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네. 질병으로 몇 번을 고생하셨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도 보았고 치료하시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계셨는데 네.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일주일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저희에도 너무 충격이었고 물론 네. 많은 후원자님들께도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도 충격이었죠. 네. 예, 선교사님이 한 일곱 번 여덟 번 갑상선 수술도 하셨는데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암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키모 기간이 있고 그렇죠. 치료 기간이 있고 그런데 바로 수술하시자마자 그냥 선교사님은 믿습니다 하고 바로 또 선교지에 가니까 네. 그 완쾌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또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인 선교사도 괜찮으시겠지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가족분들이 참 충격이 크셨겠어요. 마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당연히 회복이 되시리라 믿었을 텐데 참 상심이 크시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이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그 케냐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인 선교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케냐 땅으로 밟게 되신 이유가 바로 또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언어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는데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영어, 한국어, 현지어, 그다음에 수아힐리어 다 그래서 언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학은 한국에서 마치셨다고요?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케냐에서 다니고요. 한국의 한동대학교 박을 해서 한동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전공은 뭘 하셨나요? 전공은 경영이랑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정말 선교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전공. 준비돼 있었습니다. 네, 준비된 사역자셨네요. 네, 한국에 계속 계시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한국이 많이 편하죠. 케냐에 비해서는 많이 편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물론 저도 한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된 자녀라 그런지 효심이 또 지극하셨네요.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참 귀하십니다. 네. 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현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애기하고 같이 태영이와 이 스튜디오를 탈출하셨습니다. 네.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 아내가 19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단기 선교를 케냐로 왔어요. 아. 그래서 그 단기 선교로 왔던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과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좋은 자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제 몇 달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도 비자 관련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특별한 인연이죠. 그러네요. 선교지에서 만나서 또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항상 또 이인 선교사가
아빠 말씀에 오베이 하니까. 네. 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네. 예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의 축복까지 이어주셔서 귀한 네. 배필까지도. 아니 사모님께서 너무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굉장히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참 너무 귀한 분 만나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이 이렇게 보면서도 놀랍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왔을 때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혼자 다녀야 되는데 그럼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힘과 용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아기까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을 한 가정을 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네. 게 참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좀 현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 보겠는데 케냐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현지어를 더 많이 사용하나요? 케냐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나서도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삼고 있어요. 스와힐리어. 네, 스와힐리어를 네.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국어로 삼아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두 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현지의 아이들도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 국어를 동시에 같이 배우나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스와힐리어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스와힐리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그 수준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냥 잠보. 잠보. 잠보 하바리가니. 무슨 뜻이죠? 잠보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보. 잠보. 아 그렇군요. 네. 네 1997년부터 케냐에서 지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때부터 하시던 사역이 바로 이 학교 사역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학교를 다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용하고 아. 뭐 월급 주는 거나 뭐 교과서, 유니폼 뭐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면서 네. 오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거군요. 네네. 네. 사모님께서도 함께 사역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아이가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네네네. 지금은 자녀 양육에 힘쓰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린 자녀도 있고 참 자녀를 양육하기에 그렇게 부모로서 좀 마음이 편한 그런 환경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현지가. 모엘레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물도 수도도 없고요. 아. 전기도 불안정하고. 네. 식품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날씨와 반대로 네. 가장 더울 시기인데 이제 그때 가족이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기가 막 두 살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땀띠도 나고 벌레도 많고 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면역력도 떨어져서 네.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네. 또 그 아기를 또 돌봐야 되는 아내도 더욱더 힘들었고요. 그렇죠. 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네. 선교사님들은 본인은 콜링을 받아서 왔다 그러지만 배우자나 맞습니다. 아이들은 참 네. 힘들죠. 물론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지만 당장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네. 정말 기도 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참 귀한 분들이신데 또 젊기 때문에 네. 더욱더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것 같다라는 네. 또 기대도 생깁니다. 네. 하지만 또 부모이기에 또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마음이 그렇죠. 야심될 때도 네.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네. 돼요. 네. 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네. 그 네. 오지에서. 맞습니다. 네. 선교지에서는 구제 사역을 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프리카 하면 보통 우리가 기근, 네. 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 같이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고아와 과부, 버려진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저희는 오지 마을에서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식량 구매가 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어줄 수 있는 학교 사역, 네.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약품이나 네. 그런 거를 나누면서 말씀도 같이 전하고 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그 저희 모엘레는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왜 평화로운 마을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라는 불만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이 믿고 한 가정이 믿고 그러다 보면은 한 마을이 바뀌고 아멘.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네. 저희가 기독교 사립학교다 보니까 기독교만 가르쳐요. 네. 원래 케냐에서는 이슬람 교육도 같이 가는데 네. 저희는 성경만 오로지 성경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주위에 핍박은 없나요? 있어도 저희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수술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꽤 있다고요. 네네네. 네. 그 워낙 오지라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어나면서 아니면 이렇게 자라면서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팔이 네. 구부러지거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네. 그 아이들을 이제 무료로 수술해 주는 병원이 이제 수도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병원에 보내서 수술을 시켜주고 이제 그 사회에서 보면 이 가정에 미래가 생기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이제 이 가정을 또 나중에 돌보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또 친구와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네.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결혼 전에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안쓰러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이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뛰어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쵸. 생각도 있고 이제는 그걸 알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부모의 가장 네. 큰 기쁨임을 부모의 알잖아요.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네. 절실한 거죠. 또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원철 선교사님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역지를 찾았는데 네. 요즘엔 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도 학교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데요. 네. 네. 이제 이원철 이인성 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했어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 아, 네. 그 저희 학교를 시작한 마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하면서 기독교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믿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네.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엄마들이 교회를 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교회를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을이 원래는 회교도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마을이 됐어요. 정말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는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모이고 뭐 마을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이 끝나고도 아이들이 남아서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남아서 밤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네.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저도 들었고 이제 아버지는 그 학교에 계시면서 네.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아멘. 생각을 하면서 자정 넘게 애들이 찬양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찾아와서 네. 집에 가라고.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네. 네. 오히려 집으로 보내는군요. 네. 집으로 가서 너희들 자야 된다고. 네. 한데 애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네.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셨던 네.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어린 네. 아이처럼 네.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와서 성경 말씀을 네. 듣고
또 기도하는 걸 보면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자연히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게 이 모습은 네. 비단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이 땅에서도 네. 마찬가지의 네. 모습으로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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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참 회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으면서 아 우리도 반성하고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마을에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통해서 네. 엄마가 교회에 오고 그 또 가정이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의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아이를 통해서 그 순진한 네. 퓨어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그래서 또 우리가 전해들었네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하신 것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네. 저희 한국도 외국 선교사님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쨌든 그 어린 아이 때 어린 그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꿈나무잖아요. 꿈나무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의 그 후대는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네, 거죠.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또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네. 현지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요, 케냐인들인데요.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헌신해서 목회 네. 사역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계신데요. 네.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전도 여행도 매주 나가고 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원철 선교사님께서 참 귀한 또 동역자를 우리 아드님께 또 남겨두고 네. 가셨네요. 네. 네. 언제 또 케냐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도 잠깐 방문했다가요. 아, 네. 네. 4월 중순에 다시 케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국을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 미국 방문도 이제 인사 후원자님과 후원 교회에게 인사를 드리고 네. 한 일정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네.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일정이 많습니다. 네. 참 너무 복된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인 선교사님을 또 아시는 또 모든 분들 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꼭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또 케냐로 돌아가시면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께서는 사역지를 많이 확장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모엘레에 세우시는데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하셨고 네. 또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를 또 이어가지만 저는 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양육과 제자 훈련 그런 거로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네. 그리고 교인들이나 성경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이 믿음을 키워가는 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확장도 중요하지만 네. 또 이제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현지에서 또 현지 사역자들이 키워져서 또 그 네.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네네. 네. 그렇군요.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엘레 땅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네.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뭐 저희 가족도 포함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믿음 흔들리지 않게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얘기했듯이 어린아이가 네. 그런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 아내도 또 그런 지역에 처음이다 보니 견디기가 적응하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고 이원철 선교사님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신다든가 다른 데서 직접 다니면서 선교지를 소개 안 하셨어요. 네. 만약에 선교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이거 못하게 했을 거예요. 호통을 근데, 치셨을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이 방송국에 모시고 온 거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또 이인 선교사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인 선교사님도 많이 아프세요. 네. 지금 한국 가는 것도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검진도 해야 되고 어렸을 때도 뇌종양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네. 근데 선교사님 건강도 네. 많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현재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귀한 사역 또 많은 사역을 또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역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오지 땅 케냐 모얄레 땅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렵게 또 그 오지 땅을 굉장히 또 한국 분들이 들어가기에 이 거리가 또 엄청 멀다고 들었었거든요. 12시간 그러니까 그 케냐에서 케냐 수도에서 차로 12시간을 가야 돼. 네. 그 오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이인 선교사님 그리고 잠시 스튜디오를 나갔지만 강은정 선교사님 그리고 태영군 그리고 오늘 남가주 샬롬교회 교구 선교부 담당하고 계시는 피터성 목사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케냐 모얄레 땅을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사역 현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